그냥 자작나무 숲이 아주 엄청 예쁘네요. 색깔이 하얀이 그냥. 이게 고수, 원래는 저 러시아. 러시아, 예, 러시아. 고산지대에서 선사 그 자생하는 나무라고 하더라고. 지금 한 달 안 걸려. 조금만 있으면 전체가 노란색이지. 아, 그 이쁘겠다. 그는 이제 이 숲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. 그만큼 애정을 갖게 됐다는 얘기겠죠. 아, 이런 길로 다니세요? 산에 다니기 때문에 이런 길 다니야죠. 아, 여기 무지하게 가파르네요. 쉽게 닿을 수 없는 곳엔 또 보통 귀한 게 있기 마련인데요. 오, 이거 뭐야? 빨간 거? 네? 이게 야생오미자. 야생오미자요? 응. 야생오미자? 이거 따도 돼요? 따도 되지. 뭐 되는 거죠? 뭐 되지. 응. 혈압, 소화장애. 진짜 오미자. 세다. 향이 세요. 야생이라 그런가 보다. 그렇지. 따실 거예요? 아, 그거 담아야지. 아. 그 어느 때보다 가을 이쯤이면 또 풍성한 먹거리로 산행할 맛이 나죠. 완전 파묻히셨네. 파묻히셨어. 이 오미자 청, 그죠? 그렇지. 이거 한 잔 마시면 기가 막히죠? 맞아, 맞아, 맞아. 네. 폐건강에도 좋아서 산에 온 후로 감기 한 번 안 걸린다는 오미자의 공이 크다고 합니다. 야, 이건 뭐 주세요. 아, 형님 너무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? 계세요, 거기서? 아, 잠깐 계세요. 올라갈게요. 어디 오세요? 많이 가셨네요. 와, 꽤 된다, 이거. 제 옷 땄네. 갑시다. 또 다른 거 또 딸 거 있어요. 가요. 예, 오미자를 딸 때쯤 함께 챙겨가는 게 있답니다. 매일같이 오가며 봐뒀다는데요. 아, 이 칡농쿨이죠, 이건? 어, 칡. 어우, 진짜 이 산에는, 산은 칡이 지배하는 거. 뭐요? 달에, 달에. 달에. 달에! 오, 달에! 오, 달에, 달에. 은혜님. 어? 왜 깜짝이야?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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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달아! 아이고 달아! 지금 만져보고 말랑말랑한 것만 주신 거죠? 응. 야. 나 잘 안 먹고. 완전히 저 키위, 키위. 키위보다 더 맛있어. 키위. 이게 해거리를 해, 해거리. 해거리라고 해. 한 해는 많이 열고, 한 해는 작게 열고. 작년엔 달의 구경을 제대로 못해서 아쉬웠는데 올해는 잊지 않고 많이들 열렸습니다. 그래도 저 명색이 가을이라고 이런 열매들이 달리는 거 보면 진짜 아 벌써 나 여름도 안 끝난 줄 알았는데 벌써 가을이네. 챙겨온 주머니가 넉넉해지면 새삼 가을의 풍요를 느끼곤 합니다. 엄청 달려 있어. 아니 저 손이 안 닿아서 못 가네. 저걸 나중에 따고. 그래요 좀. 그래요. 예. 발효액 담글 만큼 챙겼으니까요. 나머진 또 뭐 필요한 날이 있겠죠. 해가 차츰 기울어지는 시각. 좀 더 높은 곳에 닿았습니다. 이야, 세상. 이야, 진짜. 우와. 이야. 나는 해마다 해돋이 할 때 집사람하고 그러세요 올라와. 해가 어디서 뜨는데요? 저기서 뜨지. 겨울에? 저기서 저 산 봉우리 뒤에서 올라오지. 오, 저기 정면에서요? 950 고지. 여기가 950 고지예요. 이 정도가. 와. 그래도 태백산 줄기가 싹 태백산맥이 답이죠. 황홀한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곳까지 오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데요. 오늘은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. 근데 어쩌다 이렇게 높은 데까지 우리가 왔을까요? 저 따라와 봐요. 네. 가봅시다. 여기 보이기 시작하네. 보이기 시작한다고? 어느 거요? 이거. 이거? 이거. 이 수가 아니? 이거 야관문, 뭐예요? 야관문. 야관문이요? 야관문. 이게 꽃필 시점에 제일 효능이 좋다는 거.
이 야관물은 남성에게 좋다고 알려진 효능 외에도 혈액순환과 면역력 강화에도 좋대요. 낮은 지역에서도 사는데 네. 그런 거는 약효가 없어. 고산지대에서 자생을 하고 환경적인 거를 영향을 안 받아야 되잖아. 먹어보니까 네네. 약효가 아주 탁월하더라고 이게. 야관물은 보통 말려서 술이나 차로 마실 수 있는데요. 자연인은 주로 아내와 함께 차로 즐기곤 하죠. 부부를 더 건강하게 하는 기특한 약초입니다. 우와, 이 마이가 꽂혔네. 우와. 어느덧 산골의 저녁빛이 물들었습니다. 아, 야관문은 그늘에 말려야 하는데요. 예, 해가 진 지금도 괜찮겠습니다. 효소를 만들어 봅시다. 효소요? 네. 오. 바닥에 깔고 요거 설탕 붓고 또 깔고 설탕 붓고 천천히. 천천히? 네. 넣어보세요. 발효액을 담그는 건 보통 아내의 일이었는데요. 올가을엔 아내 없이도 잘 해냅니다. 뭐 저울에 달고 그러는 건 잘 안 하시죠? 대충, 그죠? 눈대중으로 하시죠? 7대 3. 7대 3? 와, 형님 7대 3이에요? 네, 꼭 뭐 5대 5로 담그지 않아도 되죠. 단 걸 좋아하는 자연이는 입맛대로 설탕을 좀 많이 넣어주고요. 아우, 색깔이 기가 막히다. 이렇게 담으면 언제 먹어요? 1년 후에. 1년? 오미자도 7대 3 비율로 발효액을 담가줍니다. 끝. 잘 만들어졌는 것 같은데? 끝. 아내가 오면 좋아하겠는데요? 자, 발효액을 담그고 난 후. 이야, 여기 또. 이게 뭔지 알죠? 와, 이거 저 표고버섯 아니잖아요. 그죠? 아니. 와, 잘 자랐어요. 에이, 저. 아우, 놀래라. 오, 뱀 아니야, 뱀? 뱀이 아니고. 오! 민달팽이. 느낌 이상해. 개똥 갖다가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. 네? 이 녀석이 밤이 되면 종종 표고목의 모습을 보이는 녀석이에요. 이거 좀 닦아요? 자, 저녁거리로 표고버섯을 챙기는데요. 산에서 나는 어느 버섯보다도 표고를 좋아하신다고 합니다. 근데 요거. 백화. 백화. 예, 요렇게 한 게 상품이 제일 비싸잖아요. 비싸기도 비싸고. 맛있겠는데? 참 좋다. 아, 이 저 표고는 이 생표고를 어우, 나 어우, 이 식감 어우, 향기 어우 아이고 이거 큰 통나무로 아이고 이게 뭐예요? 이거 뭐 같아요? 이게 뭐 이렇게 이거 한문 뭐 그린 거예요? 한자? 통나무 화로. 화로요? 이게 무슨 화로예요? 자연인이 통나무 학교에 다닐 적에 배운 거라는데요. 아, 역시 나무는 못하는 게 없으세요. 아니 그러면요. 네. 여기다 불을 비치면 이것도 다 탈 거 아니에요? 아니 쏙만 타올라와요. 그래요? 무엇보다도 화력이 세서 센 불로 요리를 해야 할 때는 이 통나무 화로가 제격이라고 합니다. 와, 여기 연기 올라온 거가 굴뚝이네, 굴뚝. 야, 증기기관차처럼 올라오네. 원래 이런 거예요. 조금 시간이 지나면 네. 이제 수치되면서 연기는 좀 사라지죠. 자, 그럼 요리를 시작해 볼까요? 메뉴는 김치 볶음밥인데요. 김치를 윤택 씨 어디 갔어요? 아, 나 사라진 줄 알았잖아, 진짜. 아, 이거 뭐 형님이랑 같이 나와야 되는데 저 나오질 않아. 소리 폭탄 맞은 것 같아. 그거 뭐지? 이거 다이너마이트 터진 건가? 그거 머리 또 그 형상이네. 참, 윤택 씨 재미 들린 것 같은데요? 야. 윤택 씨가 연기와 사투를 벌이는 사이에도 자연인의 볶음밥은 계속됩니다. 양파와 함께 방금 딴 표고버섯도 챙기는데요. 이 볶음밥은 많이 해보셨어요? 옛날에 자취할 때 내 볶음밥을 자주 좋아하거든. 네. 우후. 아니
저 통나무에다가 철판 올라가 있죠. 연기는 나죠. 예? 맛있는 냄새 난다. 가래기 너무 세다. 물 좀 부어. 잘하죠, 저. 우주. 그럼 저녁을 좀 먹으려면 이거는 하셔야. 아이, 그러십시오. 아이고, 그러십시오, 형님. 네, 민택씨 생각해서 양도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. 야, 볶음밥의 정체를 볼 수가 없는. 야, 이거 저 뭐라 그럴까, 불맛 좀 나겠는데요? 오 마이 갓. 계란 거기 들어가고. 재료의 요리 실력, 게다가 화력까지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그 추억의 맛이 더 깊어졌겠죠? 잘 먹겠습니다. 먹어봅시다. 네, 김가루도 뿌리고요. 네. 아, 완벽한 조화죠. 계란으로 계란까지 들어갔는데 뭐 이거 환상이죠. 김치볶음밥의 완벽한 조화 아닙니까? 건배. 건배해야 되나? 밥도 건배하는가? 건강. 오호, 그래. 응? 아유, 우리 형님 진짜 음식도 진짜 몰라몰라야 진짜. 응? 아이고, 싱거워라. 응? 원래도 좀 싱겁게 드세요? 그거 좀 맛있는데. 네, 맛있어요. 간장이 조금 들어가서 해야 되나? 간장 원래 좀 들어가서. 짜게 먹으면 좋지도 않지 뭐, 형님. 아, 그럼요. 짜게 먹으면 안 좋죠. 조금 싱겁긴 해도 뭐 달걀에 김가루까지 들어갈 건 다 들어갔는데요. 뭐. 점심에 이어서 저녁도 좋아하는 음식만을 드시네요, 자연님. 야, 통나무. 아니, 김치볶음밥. 응? 야, 맛있죠. 역시 음식은 함께 나누면 그 맛이 더 좋죠. 예. 또 둘 사이를 더욱 깊게 만들어서 못다한 이야기도 꺼낼 수 있게 하죠. 지금 집사람이나 나나 그 당시에 아픔이 서로가 있었어요. 그래서 2001년도에 저 지인으로부터 이제 중매가 들어와서 그때 만나게 됐죠. 부도와 이혼이란 연이어 닥친 시련으로 4년 가까이 마음의 방황을 겪던 그때 같은 상처를 안고 있던 아내는 그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.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둘은 용기를 내서 재혼을 결심하게 됐죠. 자녀분들은 어떻게 되십니까? 무슴에만 둘인데 집사람한테도 무슴에 둘. 오, 아들 넷이네. 근데 저 지금 집사람 애들은 통화도 못 자주 하고 또 아버지라고 따르고 잘 따르고 또 놀러 오면서 또 뭐 친구들도 데리고 오고 내 자식들은 잘 이제 통화가 안 돼. 잘 통화가 안 되고 결혼을 뭐 했는데도 있고 아직 안 했는데도 있으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자식을 낳고 내 입장을 이해할 날이 없을 아마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찾을 거라고 나는 기대하죠. 친아들을 향한 그리움이 몰려올 때면 아내가 먼저 알아차리고 그를 다독여주곤 한답니다. 그럴 때마다 아내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한없이 커집니다. 이거 비슷해요. 그래요? 그 눈에 보이는 옛 것들 그걸 좋아하더라고. 아, 집에 이제 단장을 하는 거 가정에서도 보기도 좋고 나도 그걸 또 따라가게 돼.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니까.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여기 생활에 적응이 되니까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고 내가 더 즐겁고 하는 일. 함께 하니까 어떤 분하고 같이 사시는지 좀 궁금해요. 조금 예뻐요. 오.
상냥하기도 하고 속에 있는 말이 다 나오지. 당신이 곁에 있어서 내 인생이 좀 더 행복하다고. 차마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그 말을 오늘 밤하늘에 띄워봅니다.